지금 무슨 뭘 하고 있나요? 무슨 시간인가요? 네. 헤어를 아직 안 받은 상태라서 네. 헤어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형제님이 형제. 네, 요즘 이 왜 저거 또 해요? 한심을 아우치. 아우치. 정말 입술을 갖다 대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호 씨. 네. 하루에 반나절을 네, 이 게임으로 같이 사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네. 일단 해. 오호. 일단 진정하시고요. 네. 와, 진짜 연기 빠져. 성우는 선생님이 참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정갈하게는 안 있으려고 들거나 좀 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만의 각도가 몇 군데 있어요. 각도를 만들어라. 네. 키포인트로. 떨리고 두근거리고 떨리고 기분 좋고 아주 기대가 되고 빨리 찍고 싶습니다. 맞죠, 지성이 형? 그렇습니다. 파이팅. 저희 워너원 모두 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많이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옷 입지 않습니까? 되게 초년초년하고 뭔가 그렇게 많이 꾸미지도 않았으면서도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려입고 나온 약간 누나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아, 형! 데이지는 그게 네. 자기가 아니라고 네, 하죠. 네, 데이지요. 나 진짜 데이지. 맞아요. 지은아. 데이지. 내가 데이지. 그치. 데이지. 아무래도. 저는 아무래도 데이가 우리 밀고 나서 아니라고 하는 거 맞아. 나중에 딱 슬로우 모션 했는데 소름 돋는 거 아니야? 막. 어, 형! 아, 이거 아니야? 형 0.1초 잡히고. 형. 왜 이렇게 웃는 거지? 아! 아니야! 저도 와보고. 바다에서 스키 촬영하는 기분이 좋네요. 날씨는 흐리지만 마음만은 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또 위에까지 올라온 와본 적은 처음인데 자켓이 잘 나오려면 이런 무서움 정도는 네 없어야지 또 이쁘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붙어 있습니다. 덥다. 아, 이렇게 여름일 수가 없다. 덥다. 뭘 봐, 나 멋있지. 아, 나 멋있지. 아, 누렸지. 아, 아. 그거야. 오케이. 외웠다. 네. 뭐? 이상한 생물체가 나타났네, 저 한번. 갈리가 가끔 저런 모습을 보인데 밖에서 한 건 처음 보네요. 여기는 강릉, 우리의 강릉. 저 뒤에 있는 곳 이름은 뭔가요? 여기는 강릉! 또 I don't know 가 노래 나오네요, 우리 First One on Station. 이거 찍어달라고 고해하고 있잖아. 아저씨 찍어달라고 고해하고 있어. 멋있다, 성우 형.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게 좋으신가 봐요, 오늘. 그냥 눈이 부시네. You know it. Oh yeah, oh yeah. 다른 별에서 왔나. Fashionista. 거의 에너제틱한 모습을 네. 담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네. 뜨겁습니다. 좋아, 에너지 좋아.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느껴지죠, 여러분? 네네. 제 땀구멍까지 느껴보세요. 땀구멍, 모공 속까지 그냥. 오케이, 여러분, 모공을 속까지 뭐가 필요하다? 이대휘. 이대휘가 필요해요, 이대휘. 제가 여러분의 모공까지. 제가 언제 이런 촬영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정말 헐. 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네네. 저기 우진이랑 딱 지성이 형처럼 저희도 둘이 하나 찍어야 됩니다. 끝납니다. 그러면 진짜로. 오케이, 알겠어요. 잘해봐요, 같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저는 우진이랑 어떻게 케미가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약간 저도 우진이 약간 섹시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맞는 거죠? 저도 약간
약간 섹시한 느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네. 약간 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저가 약간 섹시한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진이랑 케미가 좋지 않았나 그런 네. 느낌적인 생각이 듭니다. 요즘 김재환 군의 네. 자필 프로필이 네.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네. 거짓말 그렇게 치셨다고. 다음 명이 뭔가요? 정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김재환 군의 키는 몇이죠? 1m37입니다. 해명하세요. 본인의 좌명대로 살고 계신지. 제가 2m35라고 적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큰 시간이 있어. 커진 시간이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서도 큰다. 네네. 저는 아마 그렇게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 공약 안 크면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재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죠? 정직하게 살자. 싫어하는 것은 뭐죠? 거짓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